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이번에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미래셋 대우의 김명주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제가 뭔가 한번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요. 쿠팡 상장, 한국 온라인 시장의 재편을 이끌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야, 드디어 상장한다라는 걸 이제 저도 들었어요. 이제 언제 하나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아니, 상장한 곳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우선 뭐 정확한 이유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대주주분들의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대주주분들의 그런 이제 주관적인 의향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손익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갈 만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정말 성장을 팩터로 보고 정말 이제 자금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스닥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네.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상장을 거의 이제 사실은 쿠팡이 오피셜리 나는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IB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예.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대부분은 지금 이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죠. 예. 왜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성장만 하고 이제 손익이 얘는 그럼 언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거야. 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예. 그냥 루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손익단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서 보도라든지 혹은 현업에서 보도가 이제 단순하게 루머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이제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상장 가능성을 높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물어익었군요. 네. 자, 그러면 상장을 하고 나면 야,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시장인 드디어 온라인 시장 재편되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 생각에는 재편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그 점유율이 굉장히 파편화가 돼 있었어요. 예. 이제 미국은 아마존이 점유율이 독과점으로 넘어가는 40% 50% 정도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쿠팡이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3, 4 기준으로 비교했었을 때 거의 80% 넘은 걸로 그때만 봤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이게 아마 예전에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경쟁이 네. 특히 작년, 재작년에 네.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네. 쿠팡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점유율이 15%, 16%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수익성은 개선된다는 말씀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예. 저희가 15년도만 봐도 점유율이 쿠팡이 15년도, 16년도만 봐도 점유율이 거의 한 자릿수 되었어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점유율이 좀 빠르게 높아지는 거고 뭐 불과 이제 2, 3년 전만 봐도 점유율은 뭐 7%, 8% 이게 이제 높아져서 15%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 여쭤보면 이 7% 안에는 우리 그 사실 이런 쇼핑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곳에서도 여러 그런 사이트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쿠팡의 점유율을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마트 네. 이런 이제 쓱닷컴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런 애들의 점유율은 쿠팡보다 훨씬 낮죠.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대장주인데 상장까지 받았으니 다양한 신규 투자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더 걸면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계 큰 파란이 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쿠팡의 상장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뭐 아주 세부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모습이 기대될 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은 네. 그 선호하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있으실까요? 저 사실 쿠팡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죠?
그전에는 혹시 어떠셨어요? 그전에는 아시 이러면 좀 너무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뭐 롯닷컴 이걸 네. 많이 썼었어요. 그때 마일리지 거기에 많이 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움 안 된 대답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에 최근에는 이제 쿠팡을 되게 많이 쓰세요. 네. 혹은 저희 뭐 초록색 일 좀 많이 쓰시고 초록색, 네. 혹은 뭐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라색도 많이 쓰시고 네, 뭐 초록색도 많이 쓰시고 왔다 갔다 쓰시는데 이제 쿠팡이 이제 그러면은 상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흑자 전환까지 갔을 때 이 네. 돈을 어디다 쓰냐 네. 이거를 좀 보면은 저희가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쿠팡의 사장이라면 인수합병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표정이 싹 어두워지시는데 아니에요. 그 맞아요? 되게 좋은 네. 포인트인 게 네. 사실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아마존의 행보를 한번 봤을 때 네. 쿠팡의 행보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한 15% 돼요. 네. 그럼 전체 유통에서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유통에서요? 네. 저희가 온오프라인 합친 게 저희가 지금 리테일이면은 네. 쿠팡은 온라인 내에서 15%. 네. 그러면 만약에 소매로 확대를 했을 때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 어떻게 온라인 침투율이 네. 한국이 한 3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매 내에서 점유율은 한 5, 6%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크지나요? 그렇죠. 네. 이게 오프라인 사이드가 저희가 사이버구 세계에 사는 게 아니면 예. 오프라인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생각을 해보시면 17년도에 홀푸드를 인수를 했었어요. 네. 이거를 인수를 왜 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 플레이어들도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확보를 해야지 온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유통 내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조금 더 크게 팠을 때 뭐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든지 기술을 네. 이용을 한다든지 광고를 붙인다든지 정말 이제 리테일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쿠팡은 온라인 내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중장기적인 그림이 예.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쿠팡이 돈을 벌었을 때 오프라인의 인프라 특히 매장 같은 거를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매시장 내에서 MS가 넓어지는 발판을 다질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오프라인까지 더 갖추면 또 다른 시너지들도 모색할 수 있는 게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폐기율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을 때 판매를 할 때 이제 폐기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면 첫 번째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한테 되게 가까우시죠. 네. 그러면은 배송 거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배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비용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 게 매력적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건 그만큼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훨씬 더 풍성하게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쵸? 제 생각에는 이제 요 근래 제가 쿠팡과 관련된 독특한 게 떠서 다운받았던 게 OTT를 시작했더라고요. 쿠팡 플레이 시작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이런 거로 옆으로도 확장한 뭐 그런 나름대로 뭐 시나리오 가지고 있으신 거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기존에 이제 유통을 넘어서 이제 네. 정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 예.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뭐 쿠팡이츠 같은 이제 배달 플랫폼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쿠팡이 했던 리테일이 아닌 다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붙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로 좀 더 서비스를 강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야 이거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쿠팡 편의점, 쿠팡 대형마트, 쿠팡 OTT에 야 이거 겁도 나는데요, 좀. 예. 이 분야는 우리나라도 독과점 규제가 미국하고 비슷하게 뭐 룰이 있는 게 있나요? 이대로 갔다가는 뭐 꽤 장악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좀 언급이 됐던 게 이제 플랫폼의 공정화가 좀 얘기가 나오고 예. 있죠. 이제 오프라인 사이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형마트. 뭐 슈퍼든 특히 뭐 SSM 슈퍼든 이런 거는 이미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규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겠지만 예.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는 추세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플랫폼 공정화 사이드는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조금
좀 부정적으로 해석될 네. 수도 있겠지만 성장 면에서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를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저희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기업 가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이제 언론에서 언급되는 게 한 250억, 4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희 원화로 보시면은 거의 30조에서 43조 정도 돼요. 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시면은. 아니 제일 화가 나는 건 이 금액 듣자마자 왜 코스닥이나 코스피 안 하냐고. 지금 ETF 사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참 이 손정이한테 화를 내야 되나.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전 크게 생각이 왔다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도 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대여 성장이죠.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우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한번 보면은 저희 추정치는 이제 저희 회사 추정치는 21년도에 한 16조 정도 됩니다. 매출이. 네.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배 PSR이 그리고 이제 2.8배 정도 라인지가 나오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직접 비교 가능한 피어가 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던 예. 아마존을 좀 끌어오고 네. 그리고 18년도에 상장을 했던 카페24를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시점이 03년도였는데 그때 네. 밸류에이션이 거의 PSR이 4배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02년도에서 03년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2.8배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에는 뭐 6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그나마 비교 가능한 피어랑 봤을 때는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절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만약에 쿠팡이 예.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내년 저희 상황을 조금 봤을 때에는 분명히 흑자 전환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시장 내에서 재편의 주체 가 될 거고 소매 시장 내에서 MS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설명 들으면서 그냥 짜증이 좀 났던 게 코스닥이 왜 아니냐 코스피가 그런데 우리 손정희 회장님의 요즘 주머니 사정이 급해서 빨리 상장해서 나스닥에서 좀 본인은 적당하게 차익 실현해서 본인은 다른 거 하고 뭐 이러려는 속셈 이거 시나리오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은 이제 뭐 상장까지 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뭐 수익 이제 흑자 전환 그거에 예. 대한 시나리오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적자가 났었죠. 계속 혹시 차트 가져오신 게 있나요?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적자가 났었는데 쿠팡에서 손익을 볼 때 우선 저희가 쿠팡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은 물건을 직접 삽니다. 네. 물론 중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직접 직매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유통사처럼 이제 재고의 부담을 가져가고요. 네. 폐기의 부담을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심지어 배송도 직접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배송 인력에 따른 비용 부담도 들어가고요. 예. 물류센터의 비용 부담도 들어가요. 예. 그럼 쿠팡의 손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택배 효율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예, 예, 예. 이제 쿠팡은 그러면 한 건당 보내는 택배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손익 개선이 일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네. 저희 공유드린 차트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쿠팡의 물동량이라는 거고요. 예. 이제 택배사에서 좀 많이 쓰시는 거죠. 예. 쿠팡이 이제 배송을 하는 건수들 이제 물동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한 건당 배송 관련 비용입니다. 보시면은 17년도부터 18년도 증가수가 크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19년도부터 18에서 19 넘어갈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쿠팡을 쓰신 게 이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이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그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것과 법적으로 업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메프랑 그 팀원 이런 것들만 따로 분류하는 업종이 있던데 직접 이제 머천다이징을 하는 거기에서 제 기억으로 그때 50% 넘은 걸로 봤었거든요. 그게 아마 예전에는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소셜커머스라는 네.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하긴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쿠팡도 그렇고 그게 되게 예. 좀 하이브리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알던 법이 옛날 거였군요. 예. 예, 뭐 아예 옛날 거는 네. 아니고요. 아마 조금 된 예. 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직매입을 보통 하는 네. 직매입에서 재고 부담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택배 비용이 되게 중요한데 18에서 19 넘어갈 때 물동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네. 이때가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유료 멤버십을 했어요. 로켓아웃이라고 해서 2,900원 내면은 우리가 무한대로 배송해줄게. 네네네. 반품해줄게. 그때 내고.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이버에 자기네들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다시 재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동량이 한 번 더 크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년도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좀 터졌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다시 물동량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혹시 되게 이제 사시는 아파트 보시면은 이때 18년도, 19년도, 20년도 넘어갈 때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셨나요? 엄청 증가했어요. 네. 네. 이게 택배 밀집도라고 해서 예. 이렇게 밀집도가 딱 어떤 지역 내에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면은 밀집도가 높아져요. 예. 그러면 쿠팡분들, 이제 쿠팡맨들이 예. 배송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배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택배 관련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18에서 19 넘어갈 때 10% 넘게 떨어지고 19에서 20갈 때 떨어지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손익 개선이 일어나는 추세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추정한 자료인데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에요. 보시면은 매출도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18에서 19 늘어날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19에서 20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증가를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쿠팡도 이제 방역비용 같은 게 지출이 됐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초반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마스크 대란에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좀 하겠다. 그 부분에서 원가 손실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자가 크게 줄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택배 단가의 하락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21년도는 적자가 정말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해. 그리고 이제 상황이 잘 맞으면 22년도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 같은 것의 흑자 전환은 우리나라의 이 관련 시장에서 뭐 나름 그래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의미를 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얘는 18년도에 적자가 1조가 넘게 그렇죠.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망한다 그렇죠. 뭐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근데 망한다고 했던 애가 그때 저희가 망한다고 했던 게 얘는 도대체 언제 규모의 경제 이게 언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규모의 경제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 얘기가 사실은 4~5년 동안 나왔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9년도에 적자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는 조금 기대해도 되나? 이 흐름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20년, 21년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레버리지가 납니다.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쿠팡이 혹 뭐 10년, 20년을 지금 당장에 예단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고려했을 때는 영업이익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기대 가능하게 되죠. 네. 그럼 좀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유통시장에도 뭐 사실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 보이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쿠팡은 대표적으로 유통 내에서 차별화를 이룬 플랫폼이에요. 특히 저희 온라인 사이드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교수님 이용하시는 그런 되게 많은 네. 거를 이용하셨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쿠팡을 이용하는 거는 쿠팡이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배송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오프라인 인프라를 가져가고 MS가 키워지면은 차별화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게 돼요. 그럼 다시 얘기라면은 유통 내에서 차별화를 못한 기업들은 점유율이 빠지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사 같은 경우는 재편이 좀 돼 있는 시장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지지고 복고하는 시장인데 온라인은 아직 재편이 좀 안 된 시장이고 그럼 온오프라인을 섞어봤을 때는 아직 재편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쿠팡이 그런 움직임은 이제 다시 한번 유통시장의 재편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쿠팡은 뭐 차별화를 이룬 거는 알겠고 그럼 다른 기업단을 좀 보실 때도 주식을 보실 때도 이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넘어서 정말 차별화를 이룬 포인트가 어떤 거냐를 보시는 게 조금 더욱더 중요해지는 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쿠팡이 아마존 전략을 따라
하는데 추가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하나 같이 가져와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전망하세요? 교수님은 뭐 어떤 거가 좀 기대가 되세요? 사실 아마존 그러면 솔직히 저에게는요 저는 그냥 이런 시황보다는 산업 트렌드를 연구하는 걸 주로 해서 완전 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물류 시스템에 로봇을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규모 다 투자를 다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뭐 이렇게 매출액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쿠팡의 설립자도 그 쉽게 얘기해서 엔지니어 출신이시거든요. 아마 그런 꿈들을 더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아마 테크 기업처럼 뭐 아니면 데이터 기업 뭐 이렇게 변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씀인 게 엊그저께 뉴스 난 것 중에서 이제 쿠팡이 이제 고려대 네. 특허를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 양수를 받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그런 테크 부분이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우선은 저희가 짧게 봤을 때 네. 이제 아마존 전략을 따라가는 거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 딱 떠오르는 게 테크 그 부분도 네. 맞기는 하지만 뭐 프라임이죠. 네. 이제 유료 멤버십인데 아마존이 유료 멤버십을 가지면서 가져가는 장점을 보면은 이제 매출이 크게 일어납니다. 예. 이제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비멤버십보다 이제 매출을 보통 두 배 정도 더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 쿠팡도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그러면 쿠팡이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로켓아웃을 좀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저한테 OTT를 강화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유료 멤버십을 좀 강화를 하는 움직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통에서 2, 3년 동안 트렌드를 좀 한번 보면은 온오프라인의 융합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 온라인 기업들은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흐름을 보여줬고 온라인 플레이어들은 이제 오프라인 플레이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혹은 만드는 그런 그림을 갖는데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쿠팡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뭐 그래도 쿠팡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건 뭐 분명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텐션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면서 나에게도 큰 편익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분 중에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유사 업종들의 주가에는 분명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전 걱정이 되네요. 예. 그렇죠. 되게 맞는 말씀인 게 뭐 이게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온라인 기업들 혹은 그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적자 기업이었던 혹은 성장에만 이제 기대됐던 이런 기업들이 아 상장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구나 네. 이거는 첫 번째는 좋은 시그널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쿠팡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경쟁사죠. 네. 자금을 조달을 하고 흑자를 돌렸을 때 그러면 얘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MS가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로는 약간 위험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국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그 중립으로 보는 게 맞는 뷰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쿠팡이 저도 뭐 솔직히 저도 이용자로서 그냥 아 정말 대세가 되어가구나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쿠팡에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앞으로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다시 그쵸. 물류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든가 뭐 그렇게 좀 이 부분은 앞으로 쿠팡이 또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뭐 위험 부담이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 생각에는 뭐 아까 이제 플랫폼 사이드에선 처음에 말씀 주신 규제가 지금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말고 반대 첫 번째 쿠팡의 네. 본업 사이드를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직매입을 하죠. 네.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얘기라면 폐기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쿠팡이 지금 SKU는 640만 개고요. 네. 지금 쿠팡이 부족한 거는 이제 의류랑 식품입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향후에 결국에는 쿠팡은 모든 SKU를 좀 가지고 싶어 하겠죠. 아마존처럼.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식품 같은 거에 진출을 했을 때 식품은 어떤 카테고리보다 폐기율이 높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진출을 했을 때 폐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원가 훼손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거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늘 궁금한 시장인데 이게 사실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은 저희가 이렇게 공시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쵸? 분석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몰랐는데 오늘 그 궁금함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셔서 네, 이 이후의 트렌드를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김명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